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용언의 활용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를 알려면 활용이 뭔지를 일단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네, 활용이 뭐냐면요. 용언이 뭐야 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를 알아둬야 됩니다. 네, 용어는 뭐냐면요. 일단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동사와 형용사는 뭐 하는 특징이 있냐면 바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활용이 뭔데? 그죠? 활용이 뭔데? 자, 활용은 뭐냐면 이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먹다, 먹고, 먹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바뀌는 현상에서 이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부분 있죠? 그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다하고 어서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면서 뒤에서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개의 어미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해요. 자, 예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와 형용사는 다 활용을 합니다.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그죠? 예쁘어서인데 의가 탈락해서 예뻐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뻐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활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활용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땅에 뭐를 묻었어요. 자, 묻다. 이랬어요. 그럼 얘가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를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나어를 붙여보는 거예요. 아나어를 붙여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묻 뒤에는 아를 붙일까요? 어를 붙일까요? 묻아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어 이걸 붙입니다. 그럼 이제 묻어 이렇게 됩니다. 묻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묻다 묻어 이렇게 되니까 얘 그냥 그대로 있고 아나어를 붙였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얘는 규칙 활용이에요. 그런데 자 ask, 뭐, question? 네, 그거에 묻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묻다에 어를 붙이면 물어가 되죠. 요거 느낌 오나요? 요 느낌 딱 와야 돼요. 지금 얘는 규칙 활용이고 얘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웃다 있죠? 웃다. 웃다에는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확인하려면 뭘 붙여요? 어를 붙여보겠죠? 이렇게 됩니다. 웃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얘는 규칙이죠. 근데 선을 긋 이랬어요. 긋다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알아보려면 뭘 붙인다고요? 아나 어를 붙여본다. 그럼 뭘 붙일까요? 어를 붙이면 그어가 됩니다. 그럼 얘는 규칙인데 얘는 불규칙이구나. 그죠? 느낌이 와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땅을 굽다에 어를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굽다? 구워가 되죠. 그죠? 근데 허리가 굽다. 요거를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구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누가 봐도 얘는 뭐예요? 불규칙이죠. 그죠? 얘는 어때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는 이렇게 아랑 어를 붙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나 어를 붙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 활용 이거 다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불규칙 활용만 외우면 됩니다. 불규칙 활용만 외우면 되는데 이 불규칙 활용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한글을 못 쓰는지? 불규칙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 쉽게 외우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외우게 하는데, 이거는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시발, 드루. 이거 그냥 시발 더러워. 이렇게 외우세요. 시발 더러워. 상관없어요. 아무튼, 드루우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자, 이건 뭐냐면요. 시옷이 없어지는 불규칙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였어요? 긋다가 어를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어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있다가, 그죠? 뭐 줄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어를 붙이면
이어가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웃다에 어 붙였을 때 웃어가 됐었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시옷이 없어지니까 얘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얘가 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냐면, 그따에서 어간이 그까지잖아요. 이따에서 어간이 이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어는 그대로인데, 어는 그대로인데, 여기, 여기 앞에 얘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시옷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은 뭐냐면요.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W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W가 뭐냐면 O나 U를 우리는 W라고 해요. 아까 뭐 했냐면 굽다. 굽다에 어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된다? 구어가 된다. 춥다에. 춥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추워 이렇게 되죠. 추워 이렇게 되니까 아 지금 비읍이 뭐로 바뀌었구나? 우로 바뀌었구나. 우로 바뀌었구나. 곱다. 아 저건 참 곱다. 곱다에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고와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비읍이 오로 바뀌었죠. 그죠? 네, 이런 게 다 불규칙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불규칙은 뭐냐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은 어떤 거냐면 묻다가 어가 붙였을 때 어떻게 돼요? 물어. 그죠? 물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듣다. 소리를 듣다. 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은 뭐냐면요.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흐르다에 어가 붙잖아요? 아나 어를 붙여보라 그랬어요. 흐르다에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게요? 흘러가 돼요. 흘러. 그럼 보세요. 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르가 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르가 리을 두 개로. 그죠? 리을 하나 둘. 그죠? 두 개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 빠르다. 빠르에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빨라 이렇게 돼요. 빨라. 그쵸? 네, 이렇게 되니까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니까 이거는 르 불규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 불규칙은 뭐냐면요. 우가 탈락하는 불규칙인데 이거는 국어에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냥 한 단어밖에 없어. 딱 이건 내 색이 많거든요. 뭐 긋다, 있다, 뭐 짓다, 집을 짓다, 지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 불규칙은 딱하게 해요. 뭐냐면 푸다. 푸다는요. 푸다에 어를 붙이면 원래 보세요. 주다에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줘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이건 규칙이에요. 근데 푸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게요? 퍼 이렇게 돼요. 퍼가 아니라 그죠? 퍼가 아니라 퍼가 됩니다. 그쵸? 줘가 되는 것처럼. 그럼 얘는 규칙이고 얘는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요거 다섯 개만 외우세요. 요 다섯 개, 시발, 드루, 우,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요거 다섯 개는 외울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세 가지만 딱 외울게요. 네, 세 가지만 딱 외울게요. 뭐냐면 하다 뒤에 자 보세요. 아까 아나 어를 붙여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하다 뒤에는 아나 어가 안 붙습니다. 그죠? 하다 뒤에는 그럼 뭐가 붙게요? 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여 불규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 불규칙은 하다에만 나타나요. 뭐냐면 가 뒤에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가아 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주어, 줘 이렇게 돼요. 막다에 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마가 이렇게 돼요. 먹다에는 아가 아니라 어를 붙이겠죠? 먹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다 뒤에는 아나 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를 붙인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거를 여 불규칙이라 그래요. 네, 하다 뒤에만 나타납니다. 네, 공부하다, 공부하여 이렇게. 그리고 뭐 공부하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 불규칙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르 불규칙이 있어요. 르 불규칙. 이 르 불규칙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아 근데 이게 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인지는 아셨나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셨겠죠. 하다에 여가 붙었을 때 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니까 그죠? 얘가 바뀌는 불규칙이라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그다음에 르 불규칙은 뭐냐면 아까 전에 리을 불규칙 있었죠. 그죠? 여기는 르 아이고. 여기선 르불규칙이라, 여기 르불규칙이 아니구나. 러불규칙입니다. 러불규칙. 러불규칙이 있는데요. 이 러불규칙은 뭐냐면, 자, 이르다에 아나 어를 붙여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은 이르어가 되거나 아니면 이러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이르러. 내가 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럼 어감이 어디까지예요? 이 르까지니까. 근데 어가 붙였는데 러가 냈네? 그러면 이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르다, 이르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푸르다. 푸르에 어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푸르러. 이렇게 되죠. 그죠? 푸르러 간다. 이렇게. 그죠? 푸르 뒤에 어를 붙이면 푸르러가 되니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냐면, 너라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너라 불규칙. 너라 불규칙은 이것도 딱한 단어에만 나타나요. 아까 이 여불규칙은 하나에만 나타난다 그랬죠? 이 너라 불규칙은요, 오다 뒤에만 나와요. 오다. 오다 뒤에는, 자, 오거라 이런 말잘안 씁니다. 가거라 이렇게 되죠. 근데 오다 뒤에는 너라가 와요. 오다에만 나타나는 불규칙. 근데 오까지가 어간이고 너라가 어미니까, 그죠? 얘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죠. 더 있긴 한데, 뭐, 오불규칙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그냥 요거 세 개만 딱 외우세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여불규칙, 러불규칙, 너라불규칙 요거 세 개만 딱 외우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여불규칙은 하다 뒤에만 나타나고 너라불규칙은 오너라 이렇게 오다 뒤에만 나타나고 러불규칙은 이르어가 이르러 되고 푸르어가 푸르러 되는 불규칙이구나. 됐죠?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아까 전에 어감 바뀌는 거 했죠? 어미 바뀌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감과 어미가 둘다 바뀌는 불규칙을 해야 돼요. 어감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모두 바뀌는 불규칙. 이거는요, 딱한 개밖에 없어요. 딱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쉽습니다. 뭐냐면, 색깔 명사. 아, 색깔 단어, 색깔 동사나 형용사.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냐면, 하얗다, 빨갛다, 파랗다, 이런 거 있죠? 요렇게 히읗이 들어가는 색깔 단어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개, 빨갛다, 이런 거. 자, 이거 나오면 파랗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어감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자, 뭐냐면, 빨갛다의 어감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빨갛까지죠? 근데 여기 아를 붙였어요. 제가 아나 어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빨갛, 아 이렇게 되거나 빨가, 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빨개 이렇게 돼요. 빨개. 그러면 어간에 뭐가 없어졌어요? 히읗이 없어졌죠? 그쵸? 그리고 아가 뭐로 바뀌었어요? 에로 바뀌었죠. 그죠? 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갛, 아가 빨개 되는 거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파랗다도 한번 해볼까요? 파랗 뒤에 알을 붙여도 어떻게 돼요? 파래 이렇게 돼. 파래. 하얘. 그쵸? 하얘. 까매. 노래. 이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색깔이라고 외우세요. 색깔. 맞죠? 색깔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다섯 가지. 시발, 드루우. 그치? 그리고 어미 바뀌는 불규칙 뭐 있었죠? 여, 러, 너라. 그죠? 그리고 어간, 어미 모두 바뀌는 불규칙에서 이렇게 이렇게 색깔 단어들, 이 색깔 단어들까지만 알아두시면 이 불규칙 활용 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수능 특강의 215쪽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를 들어보시면요. 자,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뭐예요? 불규칙 활용이에요. 딱 봐도 무겁다, 무겁고 무거워. 지금 이거 뭐예요? 무거워, 들어, 이르러, 팔에 지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규칙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불규칙 활용해서 뭘 찾으래요? 어간의 모양만 바뀌는 유형, 그리고 어미의 모양만 바뀌는 유형, 그리고 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뭐 찾으래요? 어간의 유형, 모양만 바뀌는 유형이에요. 그 아까 뭐였죠? 시발드르, 아이고, 드 아니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드라고 쓰고 싶은 이거. 이렇게. 네. 이거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였죠? 시옷이 없어지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이게 비읍이 W 되는 거였고, 디귿이 리을 되는 거였고, 르는, 리을 되는 거였고, 우는 탈락하는 거였어요. 그럼 잡을게요. 무거워. 이거 어때요? 무겁까지의 어가 붙었더니 무거워가 됐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비읍이 W로 바뀌는 불규칙이죠. 그죠? 그럼 이거 비읍 불규칙이네요. 네, 듣고는 어때요? 듣고 들어. 이렇게 됐으니까, 아, 이거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죠.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어간이 바뀌네요. 이르다 뒤에,
어가 붙었더니 뭐가 됐어요? 이르러가 됐죠? 그죠? 이르러가 됐어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근데 어가 러가 됐기 때문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8에 나왔어요. 8에. 이건 무조건 뭐다? 둘다 바뀌는 불규칙. 그죠? 둘다 바뀌는 불규칙. 짓다는 뭐였죠? 짓다, 짓고, 지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시옷이 뭐로 바뀌는, 시옷이 없어지는. 그죠? 시옷이 없어지는. 근데 여기까지가 어간이니까 얘도 시옷이 없어지는 불규칙. 요거죠. 그죠? 그래서 어간의 모양이 바뀌는 불규칙. 그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얘가 되겠네요. 기역, 니은, 미음. 네, 답은 2번. 네. 그 다음에, 짠! 없네요. 네. 자, 네, 이거. 이건 이제 2014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감 바뀌는 경우, 어미 바뀌는 경우, 어감과 어미 모두 바뀌는 경우, 어우, 못 찾으래. 어감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찾으래요. 뭐예요?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이거죠, 그죠? 그럼 2번 나왔네, 답은.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불규칙 활용은 이 우리가 유형 세 가지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너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너라 이건 뭐였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었죠. 오다 뒤에, 그죠? 오까지가 어간인데 오는 그대로 있고 너라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8에서는 둘다 바뀌는 불규칙이었죠. 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원래 뭐였어요? 짓다죠, 짓다. 시옷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여기까지가 어간이니까 물어봐라도 묻까지가 어간이니까 이것도 어간이 바뀌는, 그죠?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하다 나왔네요. 하다 뒤에 여가 붙었어요. 이거 뭐예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그다음에 자 이것도 볼게요. 동음이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보면 하나는 규칙 활용이고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규칙 찾고 하나는 불규칙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볼게요. 친구의 병이 낫다. 이것만 보면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붙여봐야 돼요. 뭐를? 아나, 어를. 그럼 여기에다가 뭐 붙일까요? 아를 붙이죠. 나,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뭐예요? 얘 불규칙이죠. 왜요?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나, 아.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어때요? 불규칙 활용이죠. 울다 뒤에 어를 붙일게요. 어떻게 돼요? 울, 어. 이렇게 돼요. 울, 어. 그러면 얘는 규칙 활용이에요. 그죠? 이게 규칙이에요. 그다음에 시합에 진 어린이가 울, 어. 이렇게 되니까 얘도 규칙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이거 어떻게 돼요? 굽어. 이렇게 돼요. 굽어. 소리 난 대로 써볼게요. 굽어. 이렇게 되죠? 굽,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규칙이죠. 그죠? 근데 이거 어머니가 빵을 굽다. 이거 어때요? 구워. 이렇게 되니까 얘는 불규칙이네요. 그죠? 네, 딱 봐도 답은 한 번이네. 그다음에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아, 이 4번이 함정이에요. 이 4번이 함정인데 자 보세요.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는요. 아나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일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약속 장소에 이르다는 어떻게 돼요? 아나 어를 붙이면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똑같이 얘네들은 이르다예요. 똑같이 이르다인데 이르에 다가 붙은 건데 얘는 여기에 아나 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리을리을로 바뀌어요. 그죠? 르가. 그럼 이건 뭐예요? 르가 리을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은 시발드르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얘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근데 이르러는 어때요? 이르다에 어가 붙었는데 이르러가 됐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어미가 바뀌는 러불규칙이죠. 르불규칙은, 얘 르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고 러불규칙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다. 요거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러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그럼 얘는 어때요? 둘다 불규칙, 불규칙이죠. 그죠? 둘다 불규칙이에요. 그다음에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타, 아, 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 버스를 가려고 버스를 타다. 타 뒤에도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타, 아 이렇게 돼서 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똑같이 아가 붙어요. 근데 아가 생략이 되는 거죠. 생략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 4번은 둘다 뭐다? 불규칙이다. 얘네 둘다 동음이어잖아요. 그죠? 이르다와 이르다. 동음이어.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음이어인데 얘도 불규칙, 얘도 불규칙. 근데 얘는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얘는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 문제는요, 나오면 진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대신 외워야 돼요. 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요거 외우세요, 요거. 그리고 아까 뭐, 너라, 러, 그리고 뭐, 여, 이런 거. 요게 이제 어미 바뀌는 불규칙이었고, 색깔은 무조건 둘다 바뀌는 불규칙. 그렇게 외워두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문법 별거 아니죠. 그죠? 문법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면, 내가 그 개념을 알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면 오래 걸리거나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꼭 개념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 개념, 그죠?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